자, 안녕하세요. 아르피입니다. 전어를 시작했고요. 저희는 전어를 작년에 비해서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. 원래는 한 7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, 이번에는 지금 8월 초에 시작을 했고요. 이번에 이제 7월달에 장마가 너무 심해가지고 일부러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. 지금 이게 15마리 1kg고요. 사이즈는 좀 괜찮은 편인데 이 빵이 좀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. 그리고 올해는 추석이 늦어져서 늦다 보니까 9월 말이 추석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맛이 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. 생각보다 기름이 많이 찬 것 같진 않고요. 일단 한번 코를 떠봐야 알겠는데, 지금 봤을 때는 기름이 그렇게 차 있는 것 같진 않아요. 이제 아마 지금쯤 차기 시작할 거예요. 그러니까는 전어는 지금부터 드시면 돼요. 그리고 지금이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니까, 제 생각에는 8월달에 열심히 좋아하신 분들은 8월달에 열심히 드시면 될 것 같고, 전어는 이제 매 주마다 가격이 수시로 올라요. 언제 오를지 모르기 때문에. 드시려면은 빨리 좀 저렴하게 드시겠다 싶으면은 좀 빨리 드시면 될 것 같고, 제 생각에는 8월 달까지는 좀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, 8월 달은 뭐 거의 지금 이 가격에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 같고,
자, 물기는 한번 닦아냈고요. 한번 1차적으로 닦아냈고, 이거는 뿅꽃이가 아니라 토를 써가지고 전어 회를 할 거예요. 보통 다른 분들은 꼬리, 손질할 때 꼬리까지 잘라서 손질을 하거든요. 그래가지고 뭐 이쪽에서 이렇게 포를 뜨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반 갈라서 가운데 뼈만 빼내거나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꼬리에서 이렇게 칼이 들어가요. 그러다 보니까 꼬리를 손질할 때 빼내진 않고요. 이렇게 붙여가지고 작업을 하고, 전어 손질하는 거는 지역마다, 업장마다, 개인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어느 게 맞다, 틀리다 이런 거 없고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. 자, 저희는 이렇게 꼬리에서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포를 떼요. 지나가는 차가 노래를 너무 크게 틀어가지고 저작권에 걸릴까봐 껐다가 다시 켰어요. 뭔 노래를 저렇게 크게 틀고 댕기는 거야. 사선으로 해서, 여기 뼈 있거든요. 갈비뼈를 제거를 안 하기 때문에 사선으로 해서 썰어주면 돼요. 이렇게 길게 썰어도 되고 옆으로 썰어도 되고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.
자, 이렇게 오랜만에 전어를 잡아봤고요. 아직까지 기름이 그렇게 확 차오르진 않았어요. 네, 좀 느끼한 거 싫으신 분들은 지금 이 시기에 드시는 게 더 좋으실 거예요. 이제 하루아침에 기름이 확 차오르거든요. 자, 전어. 자, 여기까지 할게요.